신의구 제31대 서종면장 취임식이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서종면 다목적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개최된 제31대 신의구 서종면장 취임식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윤순옥 군의원, 이영주 도의원, 노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기관단체장, 선후배 및 동료 공직자 등 많은 주민들의 축하 속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의구 신임 면장은 취임사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고장이자 의향의 고장이기도 한 서종면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또한 문화예술 체육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현안은 서종면민의 화합의 장, 정이 넘쳐나는 고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예술, 체육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동균 군수는 인사말에서 서종면장으로 취임한 신의구 신임면장은 군정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온화하면서도 추진력이 탁월한 공직자라 밝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면장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면서 오늘 취임식을 계기로 면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혼연일체가 되어 서종면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면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잘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서종면장으로 취임한 신의구 신임면장은 90년 양평군 옥천면에서 첫 공직을 시작으로 양평읍 문화관광과 총목과 체육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역량과 행정업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